집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79페이지 요한복음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씀도 듣고 배우지만 신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드문 일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잘 오셨고 계속 반복되고 하지만 조금 계속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배경에 대해서도 형사님이 읽어보세요. 형사님은 사도 요한이다. 저는 갈릴리 벳세다 사람으로 아버지는 세례되 어머니는 살롬에 그 형은 야곱으로 지금으로 불렀다. 예수의 열두 사도 중 전임자로 예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그는 성질이 급해서 고아노게라는 별명이 있었다. 예수를 가까이 모신 세 제자 베드로 야곱 요한 중에 한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광무선에 유명되기도 하였다. 그후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으며 주후 100년경 순교가 아닌 자연사를 하였다. 요한복음은 1세기 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이 복음이 다른 복음보다 맨 나중에 기록되었는데 다른 복음들은 주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주로 유다에서 된 흔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그의 교훈의 종교적 의의를 중요시하고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요한은 예수의 비유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으나 예수의 참모습을 그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예, 요한복음은 그 사도 요한은 뭐냐면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 제일 어린 제자였고 야고보하고 어부로 있을 때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굉장히 예수님 어리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 항상 옆에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상에서 요한을 불러서 네 어머니다. 예수님 어머니를 이 어머니다 그러면서 바뀐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열두 사도 중에 하나였고 이 사람은 뭐랄까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이 세 제자는 굉장히 예수님한테 수제자처럼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세 사람을 굉장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랄까 기도할 때 항상 너희들도 기도해 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이 보세요. 나중에 단모섬이라는 데서 유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거기서 이분이 다른 사람을 다 순교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어떻게 그러냐고 거꾸로 십자가로 매달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순교를 했지만 이분은 자연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이고 또 요한계시록도 썼지만 요한복음을 쓴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영적인 거 그런 걸 많이 쓰신 분이고 그래서 보면은 다른 분하고 조금 이렇게 성경 쓰는 게 조금 달라요. 이분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또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말씀, 참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안 했는데 이 요한은 이런 표현을 많이 영적인 그런 해석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보면 80페이지예요. 내용과 주요사항 바로 위에.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공적인 접촉보다 개인적인 대화가 많아서 15번이나 대화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그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분들은 조금 차원이 좀 다른 그런 성경을 썼지만 이분은 그랬어요. 자, 내용과 주요 사상을 우리 강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10장 3,
요한복음 10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증거, 믿음, 생명 이 세 단어가 특출하다. 먼저 증거는 다음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요한복음 조직의 줄거리를 형성하였으며 각기 다른 예수의 권능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5천명을 먹이심, 물 위로 걸으심,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심, 나사로를 살리심. 네.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런 증거들, 또 믿음으로 하는 것, 또 생명 살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 요한이 기록하는 것은 직접 이렇게 보고 듣고 옆에서 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구절하고 이 권능의 범위,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범위들을 한번 오늘 찾아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런 기적을 질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한번 하인 선생님 보실래요? 2장 1절. 2장 1절이에요, 그러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죠? 예수님이 그게 11절까지를 읽어야 돼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종교 예식을 따라 있는 돌 한 마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모를 채우라 하신지 나귀까지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가 맞는지 알지 못하되 놀다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자,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믿음이 더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 뭐 거의 다 친척이고 그런 것 같아요.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잔치집에 이런 술이 떨어지면 잔치를 못 하잖아요. 흥이 깨지고.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은 자기가 처음으로 이 기적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고 어머니를 그렇게 하는데 엄마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인한테 무조건 저기 항아리 저기 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이제 하인들한테 다 시켜놨는데 물을 채웠는데 그 전에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그런 질적인 질이 좋은 그런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 항아리 물 다 채워라 그리고 떠다 줘라 그랬는데 보니까 포도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다 칭찬을 하잖아요. 아, 그 전보다 더 좋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다 취하고 뭐 술 맛도 모를 때는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처음에는 좀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황수환 선생님 한번 찾아보세요.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시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80일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묻는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그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그곳에 이제 또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는데, 이게 좀 왕의 신하죠. 그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거의 죽게 생겼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공간적인 예수님의 그 권능을 말하고 있는데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 좀 고쳐라.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왕의 신하가 믿음이 좋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 낫다 가봐라. 그러니까 벌써 또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때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인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인 그런 권능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환자는 저기 있는데 말씀으로 아들이 낫다. 그런 말 한마디에 아들이 나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공간적인 권능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이렇게 권능을 또 베푸는 것도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바로 밑에네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누가 읽어서 강선이 찾았어요? 네. 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잡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오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라 되리거라. 거기 36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쁘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네. 그치. 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한 병이겠어요? 안심병인가? 그러니까 빨리 못 가지. 그랬는데 뭐랄까 이게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는데 가끔 이게 물이 없을 때가 있나 봐. 물이 동해서 조금 있을 때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을 낫는다는 그런 이제 뭐 옛날 뭐랄까 전설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 물이 동하기를 그 중한 환자가 우리
연못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정말 빠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봤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누가 데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고 너 낫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낫기 원한다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원하겠어요, 낫는 거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럼 너 자리 주고 가라. 근데 어떻게 나와가지고 자리를 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38년 동안 앓고 있는 중환자가 말씀 한마디로 낫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시간적인 이런 거 그냥 말씀만 가지고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 그래서 병자가 많아요. 뭐 절뚝발이 소경, 무슨 혈기 마른 사람, 옛날에는 뭐 계속 뭐 피 흘리는 혈루병, 또 뭐 눈먼 사람, 하여튼 병이 많았잖아요. 병원이 없어서도 고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날 밥도 안 줘요. 우리 여행을 갔는데, 성지순례 갔는데 밥을 안 주는 거 호텔에서 왜 밥이 안 나오냐, 호텔인데. 유태인들이 이거 밥하는 그거 뭐 밥통 스위치를 못 누려요. 그것도 일이라고. 그리고 전기불 켜는 것도 저기 한국 사람들 불러가지고 켜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전화하는 건 일 안 해? 전화해가지고 우리 전기불 좀 켜달라고 꺼달라고 막 그렇게 심부름 한대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유태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38년 동안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그 병자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자리를 두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놀래잖아요. 그 누가 너를 이렇게 낫겠냐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리 들고 가라고 해서 나 가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도 모르는 거야. 나중에 이제 뒤에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나중에 이제 밝히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런 기적 같은 거,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런 문제잖아요. 물이 동해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있었진 않았겠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병이 낫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겠어요. 근데 그런 시간적인 그런 본능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 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을 찾을 수 있어요? 임준생 찾을 수 있어요? 저요? 성경이 없어요. 여기서 찾았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열두 감기를 낫는 거. 요한복음 그 다음 6장 1절에서 14절. 아니면 누가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실래요? 찾았어요? 네. 6장, 응, 1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 보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술도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당신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너희의 원대로 주시더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기에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 하나님은 정말 그 뭐랄까 그 옛날에는 그 유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 많이도 듣기를 원했지만 병 고치는 것을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다 모였고 남자만 5천 명이면 부인도 왔을 거고 애들도 한두 명씩 있을 거고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 거의 한 뭐 만 명, 거의 2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 뭐 성전에나 뭐 이런 데서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으면 예수님이 산에 계시면 그 산에 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때가 이제 다 먹을 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가다가 또 정말 배고파서 지쳐서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먹을 거를 이제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거기서 뭐 갑자기 어디 뭐 사도 다 살 수도 없고 2만 명 정도, 15,000명, 2만 명 정도를 어떻게 갑자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런 질적인 그런 본능을 베푸시는 게 그 어떤 아이가 걔는 또 뭐가 도시락 싸줬나 봐 엄마가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싸줬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래도 제자도 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눠줘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막 부풀어 나가지고 다 뭐 거의 막 15,000명, 2만 명이 다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기적을 베푼다는 걸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런 질적인 또 권능을 예수님이 베푸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황 선생님 보여주실래요? 이러한 표적들을.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의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다음 믿음은 복음의 열쇠가 되는 단말인데 98권이나 발표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에게 개인을 완전히 위탁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예수의 행하신 표적으로 인해서 확신하고 신자들의 믿음은 더욱 굳어진 것이다. 생명은 복음의 열쇠로 신자들이 그의 구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영생인데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본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증거 믿음 생명은 논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증거는 하나님의 뜻이며 믿음은 증거에 대한 반응이며 생명은 믿음의 결과이다. 요한은 예수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아담의 후손으로 나타내지 않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며 그는 참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가 죽으신 것은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로운 뜻으로 생명을 벌었고 그의 죽으심은 부르기 아니라 영광이며 생명의 겁니다. 이 죽으심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일을 다스리고 자를 가지시게 됩니다. 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오병이어까지 했죠. 그 다음에 6장 16절에서 21절을 누가 읽어주시나요? 자연의 법칙에서 또 이거를 예수님이 행하신 거를 한번 강 선생님 읽어주세요.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고 나온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한 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까지요? 네. 자, 자연의 법칙도 예수님은 권능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은 거의가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보내시는 그런 거를 또 다른 데서 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이 일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물 위를 걸어온 무슨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이제 땅에 거의 도착한 때였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뭐 누구냐고 막 놀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걷게 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걸어라. 근데 물 위를 몇 발자국 걷다가 막 풍랑이 이르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한테 갔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마음의 겁이 딱 나니까 빠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런 베드로처럼 빠져가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자연의 법칙도 예수님이 풍랑도 멈추게 하는 그런 권능을 베푸신 것을 또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짧은 시간 읽으시죠. 9장 1절에서 12절. 1절에서 12절. 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이 침으로부터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니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라 하니라. 예, 그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또 뜨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그 옛날도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 막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도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럼 벌을 주시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소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을 떠서 예수님이 뜨게 해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정말 병이 들어서 정말 큰 병이 들어서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무슨 내가 뭐 다들 잘못해서 그렇게 벌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 아니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한다는 거죠. 또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이게 좀 길어요.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장 1절에서 46절. 누가 빨리 찾으시면 1절에서 46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을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끝까지요. 자, 예수님의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예수님은 나사로 물론 죽었어요. 죽어서 숨이 끊어져서 무덤에 다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친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세 형제들하고 굉장히 친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처럼. 근데 그 친구가 죽었는데 안 가시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안 가세요. 가서 빨리 낫게 해줘도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 가신 거고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죽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으러 가자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뜻과에 상관없이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누구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12절?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 나으니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기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치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안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와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 했던 곳에 있는 것이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간 것을 보고 가로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가 오신 보는 것과 또 함께 오는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보지 못한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아놨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으려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온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한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자꾸 문제 삼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가 예수님이 가서 붙여줄 수도 있는데 계속 예수님 시간을 끄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근데 사람들이 보면 다시 살린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알기 때문에 마르다도 그때가 되면 살아난다는 걸 부활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살려준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나기 때문에 가망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는가. 정말 예수님 지금이라도 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믿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이 벌써 죽어서 썩어서 냄새도 나고 어떻게 여기 계셨으면 살려줬을 텐데 또 자기 살려준 눈뜨게 했던 그 사람도 보고 와서 아 예수님이 친구인데 왜 못 살렸을까 막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그게 답답하고 통분하는 게 정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었구나 그거를 참 통분히 여기에서 우신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살려놓으니까 그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 더 믿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물론 나사로는 뭐 병이 들어서 죽었겠지만 그 죽은 사람을 살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리고 그 증거잖아요. 그것도 믿음이고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권능으로 하셨던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뒤에도 내용을 분해하는 걸 보면 참 그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머릿말로 그리스도를 말씀이란 말로 소개하고 있다. 말씀은 로고스인데 당시 헬라 철학의 원리가 되는 이성인데 요한은 이 말씀을 인격화했다.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영원한 이성의 성육신을 복음의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한 역사를 소설하려고 이 복음서는 기록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조금 이제 차원이 있는 이제 말씀인데 중요한 시대가 1장에서 18절, 19절에서부터 4장 54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시대가 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읽으실까요? 하빈 선생님 읽으시죠. 83페이지 2번 중요한 시대 먼저 예수는 그의 선구자인 요한의 증거로 나타난다. 그의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 어린아이다. 예수는 그의 행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의 권능을 보이셨다. 그리고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 등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각기 다른 말과 방법으로 저들로 예수를 믿게 하였다. 네.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뭐죠? 우물가의 여인. 제자들이 다른 일을 보러 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누구를 상대 안 하죠?
어느 민족을 상대 안 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그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데도 삥 돌아서 다른 길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래서 대낮에 물을 뚫어 우물가에서 물을 뚫어 오는 사람은 누가 올까요? 대낮에 땡볕에 물을 뚫어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만 누가 왔을까? 사마리아 여인 창녀. 창녀는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뚫어 왔기 때문에 대낮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낮에는 아무도 안 오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생수를 말씀을 하니까 아, 이 사람이 금방 깨닫고 동네에 가서 자기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가서 전한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논쟁시대를 한번 우리 지현 선생님 읽어주세요. 논쟁시대 2번, 3번. 신앙과 불신앙의 논쟁인데 먼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데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가졌다. 5천명을 먹이시는 물질적인 떡을 근거해서 영적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을 가졌다. 네. 자, 이런 논쟁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과 불신앙자가 안식일에, 물론 다 그 유대인들이 다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안 믿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보는 거죠. 근데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고쳤다고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했다고, 안식일에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논쟁을 하고 또 5천명을 먹인 이런 물질적인 떡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떡, 영적 생명의 떡에서도 이 불신앙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다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시대가 있어요. 충돌시대를 우리가 황수아 선생님 읽으시죠. 신앙과 불신앙의 논쟁은 막상이 발전했다. 제자들은 신앙은 비록 머무적거리면서 성장하는데 대조적으로 예수의 형제들은 빈정거리, 군중들의 순종됨, 유대 지도자들의 악의에 찬 반대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 가능한 여인 사건 후에 진리에 대한 교훈이 있으면 말때부터 소금된 자를 고치신 사실 후에 선한 목적의 말씀이 따랐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절정이 어느 사건을 죽으신 아들이든 가사로 살리십니다. 네. 이런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셉하고 마리아의 아들로만 본 거죠. 목수의 아들로만 봤기 때문에 이런 이적을 베푸는 것에 대한 충돌이 엄청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형제들도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서 난 형제인데 뭐 이렇게 막 빈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에 뭐 군중 사람들도 그러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또 엄청 또 이게 정말 죽일 사람으로 악의에 찬 반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늠한 여인은 그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왜 없겠어요? 그 여자를 가늠한 사람도 거기 있을 거고,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기들이 다 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돌을 그냥 버리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도 살려줘서 그 여인이 또 예수님 제자가 되고, 또 진리에 대한 교훈이 또 있고, 날 때마다 소경된 자로 고치신 그 사건, 요한복음 9장 1절 41절 그 사건이 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런 사건들, 또 말씀을 선한 목자의 말씀이 이렇게 따랐다는 거,
그래서 가장 또 절정에 오른 그런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되면 다 냄새 나잖아요, 썩고. 그런 사람을 살린다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충돌하는 이런 사건들이 됐던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일들이고, 또 위기 시대가 또 있습니다. 그 충돌로 인해서 여러 긴장이 조성된 이런 위기 시대를 강선생님으로 써요. 충돌로 인해서 여러 긴장이 조성되었다. 예수는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한 달을 머무셨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들은 예수를 환호했다. 예수는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것을 아시고 무리를 떠나서 숨으셨다. 아, 그런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사로의 집에서는 엄청 나사로를 죽은 나서 살렸기 때문에 한대하죠. 또 친구고. 근데 유월절 준비하는 그런 무리들은 한대를 하지만 예수님을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면은 대화 시대를 한번 보면은 하빈생 예수는 공적 사역으로부터 물러나서 지금은 제자들과만 같이 계시게 되었다. 치고 면상을 잡수신 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기서 세계명을 선포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네. 이제 그런 대화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유언처럼 제자들만 데리고 이런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31절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새 계명을 선포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런 유언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시대를 한번 보면 우리 황 선생님 신앙과 불신앙의 충돌하는 두 원칙이 어떤 성취되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달리심으로써 불신앙의 정체가 드러났다. 베드로의 부인, 가룟유다의 배신, 제사장들의 양심, 빌라도의 비겁한 행동 등은 불신앙의 종말을 보여주었다. 한편 사랑하는 제자의 불변성, 여자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등은 혼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충성을 유지하였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계시의 마지막 증명이며 또한 신앙의 마지막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네, 성취시대라고 했는데 성취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이런 것들을 성취시대라고 보는데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겠어요. 신앙하고 불신앙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됐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이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닭이 울면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자기가 부인한 걸 보고 통곡을 하는 거죠. 또 가룟유다가 은 30냥 예수님을 파는 사건. 이거는 정말 제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이 가룟유다 편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인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팔아도 예수님은 거기서 탈출할 걸 알았던 거죠. 그런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던 게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과정을 가룟유다가 먼저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그런 나쁜 역할을 맡아서 태어나서 그 역할을 맡은 거고 예수님은 그 가룟유다를 통해서 또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어차피 어떻게 했었든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했는데 가룟유다가 그 역할을 담당한 거죠. 그렇지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런 안식일에 이런 일 하고 뭐 율법을 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했고 또 빌라도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지만
그 군중들한테 넘기는 것, 이런 것들,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종말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변하지 않는 또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변하지 않아. 또 여자들, 여자들도 묵묵히 예수님 그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따라가고, 또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 십자가 같이 지고 가는 그 사람,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을 때 몰래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나야 되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냐, 이런 말씀을 했던 참 믿음 좋은 그 당시 뭐 백부장? 천부장인가? 하여튼 굉장히 고위 관직이었어요. 이분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자기 무덤을 예수님 시체를 놓게 했잖아요. 그런 믿음들은 정말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충성을 유지한 사람들이고, 또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계시의 마지막 증명이며 또한 신앙의 마지막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게 입증된 거죠. 그 다음에 맺는 말을 보면, 여기서 베드로에게 복음 선교를 굳게 다짐하셨으며 베드로가 순교할 것까지 예수께서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까지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또 다시 오셔서 제자들하고 또 계시다 하셨잖아요. 자, 오늘은 다 끝내네요. 요한복음의 주요 특징을 끝내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하고 잠깐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옛날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안 나오시더라고. 대표기도 시킨다 해서 안 나오셔서 이제 안 하기로 했고, 안 시킬 테니까 나오시고, 이제 우리가 각자 자신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예수님이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요한이 기록한 거는 정말 예수님의 그 영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예수님 정말 옆에서 예수님을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아니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것도 많이 기록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 못하지만 이렇게 기록된 그런 걸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요한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해서 이런 기록을 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보고 이제 간접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요한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다 살지 못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또 그분들은 직접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기록한 걸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걸 보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어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이, 제가 뭘 이렇게 자신 없을 때 그 말씀 꼭 생각해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되고 굉장히 능력이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항상 읽어서 나한테 정말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말씀 항상 가지고 기도하면 힘이 돼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하려고, 내가 할 만큼은 하고 또 맡기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맡기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맡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이 참 그 많은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또 이 산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겨자씨만 합니다. 겨자씨 봤어요? 보진 않았는데 엄청 적다는 걸 알아요. 그 겨자씨의 믿음만큼만 있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또 모든 거 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